그러면 2라운드 토론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당시부터 비상경제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세우고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형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 혁신과 신기술 집약산업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을 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린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을 하는 조치를 한번 취해보려고 합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원 후보님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 경제 체제를 어떻게 되살리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아주 좋고요. 전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래 대답하고 끝납니까? 네. 뭐 이견이 없으니까요. 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예. 예. 하십시오. 국정운영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 후보님의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이 되셨을 때 네. 인사 철학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첫째 능력을 봅니다. 두 번째 도덕성을 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그것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 두 번째는 도덕성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가족관계, 교우관계가 괜찮은 사람, 그걸 다 이제 검정 시스템으로 통해서 검정을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람을 쓰는 문제에다가 투명성 네. 그리고 함께하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도덕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의 도덕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여태는. 그런데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도덕성 측면에서는 아마 대선 후보 중에서 이만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에서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뭐 깨끗한 후보 또는 도덕성은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제 또 3일 전에 국정감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예. 똑같은 세종대왕님 한글을 쓰는 그 말 같고도 예. 뜻을 다 달리 쓰더라고요. 예. 홍 후보님께서 쓰시는 대통령의 도덕성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도덕성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부패 스캔들이 없어야 되겠죠. 네. 예. 정치를 저도 이제 26년 하면서 온갖 검정을 다 받아봤지 않습니까? 뭐 나쁘게는 DJ 저격수도 해봤고 노무현 저격수도 하면서 온갖 조사도 다 받아봤고 경남지사를 하면서 했던 4년 한 4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년 6개월까지 동안 조사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큰 일이 없었던 거 보면 우선 저는 이제 브라이버리 스캔들은 없는 셈이 됐죠. 그리고 저희 가족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 반개 가족 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직계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신 있게 여태 잘 살아왔다, 바르게 살아왔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개인이나 가족 범위와는 다른 도덕성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측근 관리도 필요하겠죠. 네. 그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측근이 잘못한 경우가 있고 측근이 잘못한 경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첫근에 잘못한 부분을 덮어줄 수도 있고 또 철저히 밝혀서 처벌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측근 관리까지는 범위를 넓히셨는데 혹시 또 범위를 넓혀서 대통령이 도덕성에 문제되는 건 없겠습니까? 원 의원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르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뭐 제가 퀴즈 예. 대회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예. 부패가 없어야 된다. 예. 그리고 공사 구분이 되고 예. 가족을 비롯한 가족, 측근, 예. 뭐 선거 공신, 예.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지연, 하려, 학연, 뭐 혈연 이런 연고로부터 자유로운 모두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성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없으면 저는 출마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자신 있으시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럼 앞으로가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아 자꾸 이재명 지사다 보니까 앞에 단서를 붙이면 거기 뭐 좀 그게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분야의 모든 분야의 지식을 알 수도 없고 또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면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망언과 실수와 이런 걸로 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알아야 될 총론 또는 철학 이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통치 철학의 문제죠. 경제 같으면 경제 철학이 어떠냐 그다음에 국방이라면 또 국방 철학이 어떠냐 외교 철학이 어떠냐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라의 근본적으로 끌고 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행정각부 장관이 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각부 장관한테 기본 철학만 같으면 그 사람한테 모든 그 장관이 산하 그 자기 그 부처에 인사권한까지 다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 책임제로 나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서 장관한테 또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가 결국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특히 이를 둘러싼 과학계에 대해서 현재의 대통령이라면 네. 어떤 말씀으로 그 과학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네. 싶으십니까? 저희 나라 대통령 중에서 과학계를 가장 중용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지금 유성에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자주국방의 길이 우리가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자 우대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과학자 한 사람이 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천재 한 사람이 1억 명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과학자를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 입국을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합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의 지난번 G7 얘기도 있던데요. 국가 비전을 가장 중요하고 크게 얘기하면 국가 비전은 뭡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까?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진국? 예,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대한민국은 87년도 헌법 체제입니다. 중진국 시대에. 갓 들어갔을 때 그 중진국에 갓 들어갔을 때 그 헌법 체제를 이젠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 헌법 체제를 지금 지금의 국회 상황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이 제가 집권을 하면 대국민 공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바꾸고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 것을 하원 150명, 상원 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하원에 분쟁이 있으면 상원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주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또 바꿔서
남북의 상황에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좀 없앴으면 합니다. 없앴으면 하고 행정 체계도 지금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번 바꿨으면 합니다. 기초 광역 국가를 기초 광역을 통합을 해서 2단계 행정 체제로 지금 제주도처럼 그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시스템도 선진국 시스템으로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럼 다시 이제 규제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 하고 또 노동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앞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강성노조 문제입니다. 뭐 최근에도 지금 광화문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는 법에 규정된 대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더 이상은 자 대북정책의 예그라는 북에 그냥 목매다는 정책이 아니고 남북 불간섭주의로 하고 체제경쟁주의로 하자. 그렇게 해서 동서독처럼 자연스럽게 한 체제가 무너지면 통일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대강 선진국 시대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중진국 시대 또 고도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선진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헌법도 고쳐야 되고 선진국 경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규제 철폐와 강성 노조를 예. 타파하는 것을 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 제도도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쭉. 예. 대북 정책도 이제는 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북에 대해서 당당한 그런 대북 정책을 펴야 된다. 뭐 그런. 예. 결국 그러면은 선진국 내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G7으로 지금 하신 거죠? G7을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 예. 이탈리아하고 아마 G7 국가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이탈리아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까지는 목표로 하고 우리가 뛰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예. 지금 G7에 캐나다가 들어가던가요? 캐나다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결국 뭐 G7이든 선진국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성장을 해오고 우리 정치체제와 남북관계가 왔던 이 전체 시스템을 선진국 시스템으로 아무튼 바꾸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예.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가슴 뛰는 얘기이고요. 예. 큰 틀에서는 저는 우리 홍 후보님의 어떤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큰 스케일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 호방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강론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할 때 거기는 국가의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갖춰야 될 선진국이 갖춰야 될 요소가 있을 것이고 뭐 선진국 국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삶의 질이랄까 모습이랄까? 또는 선진국 사회가 갖는 어떤 그 사회 운영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진국 체제로 전체를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홍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진국은 어떤 것을 갖춘 게 선진국입니까? 사실 그 선진국 체제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는 소득 3만불 이상이 되면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죠. 물질적으로는. 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질서 존중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제도가 아직도 중진국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사회개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때법이지 않습니까? 때만 쓰면 다 들어주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풍조도 없애는 것이 저는 선진국 시대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때법이 난무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네. 그리고 뭐 인치나 때법,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 그리고 네. 집단적인 폭력 이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 룰 그리고 네. 법에 의해서 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돌아가는 네. 그런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 가지면 선진국이겠습니까? 또 없습니까? 또 이제 문화 분야도 있겠죠. 문화? 예. 네. 선진국다운 문화를 하려면 문화의 품격을 이제 좀 높여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BTS라든지 또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K-POP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돼야 선진국 국민입니까? 우리 삶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장년 세대에 대해서는 안락과 여유를 주는 그런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은 5년 전 대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에게 자유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자. 그게 갈등을 줄이는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느 분님이나 저는 부모 찬스로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죠. 그 점에서 제가 닮은 점이 많다는 예, 겁니다. 예, 예. 참 누가 더 가난했을까요? 두 사람 중에. 비슷했을 겁니다. 네, 비슷했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가 시간이 좀 많으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최근에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에서 보는 레드라인이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저 콜로라도에 가면 핵 방공망 사령부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격추시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탄을 격추시킬 수 있는 핵 방공망이 있는데 SLBM은 태평양 그 바닷속으로 근처까지 가가지고 쏴버리기 때문에 그 핵 방공망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이제 보수 싱크탱크인 잡지에서 레이건 대통령 특별 보좌관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와버렸는데 한국을 핵확산 뭡니까 확장 저지를 해주지 말자. 우리 본토가 지금 불바다가 되는 판인데 이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5년 전부터 나토와 핵공유 협약을 하자. 또 원 후보님 저 책에도 보면 유럽식 핵공유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자꾸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자꾸 핵확장 확장 억제 확장 억제 그거에 기대려고 하는데 30년간 기대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원 후보님이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독일의 슈미트처럼. 슈미트가 담판을 지어서 그 전술핵을 배치했거든요. 만약 안 해주면 자기도 핵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가 핵개발을 할 때에는 나토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나토에서 탈퇴를 하고 핵개발하고 난 뒤에 나토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는데 여러 가지 국제관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라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고 국격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핵공유를 하든지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슈미트처럼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원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네. 얘기할게요. 네.
안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네. 그에 따른 대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네. 최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혹시 우리가 섣부르게 그런 걸 갖다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분이 없어질까 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끝까지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다 좋은데 전문가들 충분히 한미 양쪽의 전문가들 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어떤 여론조사 연구소의 여론 띄어보기 이걸 가지고 너무 고무되면 안 된다. 그리고 예. 결정할 때 절대 독불장구식으로 제멋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예. 홍 후보님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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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홍준표부터 1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지난 추석을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가 야권 지지율이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대장동 부동산 비리를 비롯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좌파 정책을 철폐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부동산 실물 경제를 소생시키고 미래 일자리 산업을 키워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강원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김정은을 제압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정치인문 26년 동안 오늘만 보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선택은 홍준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